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슬기로우샤 생활 시즌2 1화를 리뷰를 할까 합니다. 이걸 먹으면서 할 건데, 뭐 돈 받은 거 아니고,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돌고 있는 과 마취과인데, 마취과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선생님, 저는 스터디미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제 이걸 주셨습니다. 잘 먹으면서 이제 영상을 한번. 헤파텍톰이 수술했다는 사람인데, 이 환자 소변량이 너무 줄었는데, 감사히 괜찮았어? 예, 제가 가서 봤는데요. 이제 이 성형님이 저 같은 지금 역할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턴이죠. 그 나브링탱이에요. 나브링탱이 인턴 나브링탱. 환자 상태는 괜찮았고. 봐봐, 눈이 잘 안 떠져. 머리도 안 감았어. 혹시 내 사료 썼어? 몸 너무 좋아. 아니, 안 썼는데? 아, 선배님 새끼, 큰일. 썼네. 왜? 써봐. 아, 되게 좋아. 너 쓰라고. 썼어, 좋더라.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야겠네요. 쑥 던져서?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안 먹어. 그래? 맛있는데 먹어보지. 어, 맛있더라. 바로 그냥 휴지. 오케이. 아야, 했어요. 해보세요, 제 앞에서. 아, 이게 여러분 피로인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폐가 좀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요. 그럼 이거 폐를 쫙 펴줘야 하잖아. 이거를 어떻게 쫙 피냐. 마셔야 돼요. 성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공 3개 중에 한 2개 반 정도를 올리라고 합니다. 열심히 안 하셨네요. 이러시면 안 되죠. 천천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천천히 제가 알아서 할게요. 특 안함. 제가 오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땐 무조건 공 하나를 완벽하게 올리셔야 돼요. 아셨죠? 아셨죠? 네. 여러분, 이게 인스피로인데, 이게 되게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한 환자가 되게 열심히 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공이 안 올라간대, 아무리 세게 해도. 그래서 봤죠, 봐가지고. 아, 대체 왜 공이 안 올라갈까요? 이게 공 올리려면 순간적으로 세게 팍 마셔야 돼요. 이렇게. 그 환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숨을 후욱 해서 부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됩니다. 해보세요. 환자분, 부는 게 아니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하는 자세가 있어요. 저러면 환자가 조금 불편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실제로 많아요. 보통은 드레싱을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교수님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뒤에 있는 누군가한테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전화기 좀 꺼내주세요.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킨 다음에 받습니다. 느낌이 오지? 왜 쭈그려져 돼 있냐? 나는 이제 소위 말해 뒤졌다. 나 잠깐 보자. 네. 네. Come here. 바로 그냥 빠따죠. 혼내는 사람은 원래 뒷짐을 칩니다. 혼나는 사람은 앞에 이렇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게 여러분 그 뭐랄까 그 우리나라의 국룰이죠. 저는 항상 이렇게 가지런히 하다가 혼날 것 같다. 그럼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아, 뭐냐? 죄송합니다. 제 머리까지 칩니다. 혼내시는 교수님이 아니 자학까지는 할 필요 없어. 근데 이런 일이 없게 초 잘하렴? 이런 말이 나오죠. 실제로 이 자학을 봤던 동기들이 꽤 있습니다. 동기들은 제 자학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웃음을 참지 못했죠. 그럴 수도 있지.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두 번은 안 된다. 제일 무서운데.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간다. 근데 두 번은 안 된다. 뒤에 인턴 봐봐. 내가 보여, 저기에. 방금 봤어? 방금 봤어, 여러분, 걸음걸이? 여러분들 다 장교를 보고 있지. 나는 인턴을 보고 있어. 왜냐, 내가 인턴이니까. 봐봐. 한 번 더 봐줘, 여러분. 부탁할게. 안녕. 일단 인사 같이. 모르지. 나는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이제 가죠. 왜 가냐? 나 부른 거 아니구나. 좀 가서 앉아서 좀 밀린 일하고 좀 쉬어야겠다. 스스로 알아서 깨우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제로에서 시작. 의사로서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누가 저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 저도 맨날 매달 드는 생각이 과를 돌 때마다 나는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이렇게 뭘 못하지, 센스가 없지. 저 하나 하면은 타닥타닥 한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나이스한 애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진 못해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윗년차가 봤을 때는 답답할 수도 있잖아. 나는 한다고 했는데 답답하다면 나는 어떡해. 내 센스가 없는 거지. 안타깝지만 지금 주수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기가 살려면 최소한 24주는 되어야 하는데. 이게 냉정해 보이지만 제가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인턴 나브링탱이지만 저도 이제 국가고시를 통 패스한 의사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문제로 나옵니다. 보통은 이 교수님처럼 결정을 내리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교과서적인 치료를 하셨고 감정 없이 감성 같은 거 없이 이성적으로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19주에 조기 양막 파수된 상태로 양수 거의 없어 정상적인 임신 유지 어려움을 설명함. 근데 이제 이렇게 차팅을 실제로 쓰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저도 쓴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공중보건 의사 때 흉통, 가슴 통증으로 오신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운동할 때 좀 많이 걸으면은 가슴이 아프대. 딱 봐도 저는 이제 의심을 했죠. 협심증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사를 해라. 근데 할아버지가 느낌이 안 가실 것 같아. 안 가실 거래. 차팅을 10줄인가를 했습니다. 협심증 가능성 설명함. 대형병원 가서 검사 받기를 권유함. 위험 가능성 설명함. 여기서 더 이상 치료 지속할 수 없음을 설명함. 이렇게 저도 한 10줄을 넘게 적었어요. 이제 제 다음으로 제 동기가 후임으로 그 자리를 갔는데 동기가 뭐야? 전화 왔어요. 형 이거 이 환자 뭐예요? 이 차트 뭐예요? 그거 환자 좀 세가지고 적어놨는데 우리 검사를 못하니까 일단 적어놨어. 형 알았어요. 고마워요. 땡큐. 그 동기도 바로 병원을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트를 자세히 적는 거는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의사들끼리도 이제 인계할 때 도움이 되는 거고 또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과가 가장 큰 과가 산부인과, 내과, 외과, 사람 살리는 과, 소아 청소년과 이렇게 네 개가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자세하게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환자의 인생 달린 거기도 하고 의사의 자기 인생이 갈린 거기도 해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국에 계신 수많은 소아과, 내과, 그다음에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 마취 통증 약과 교수님들, 우리 의사 선생님들, 레지던트, 전국에서 지금 이제 열심히 땡치고 있는 우리 인턴들 모두 고생이 많으시고 이제 각자마다 다른 생각 있잖아요. 다른 생각이 다양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생각을 너무 싫어하지 말아주시고 제 의견은 의견일 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